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특별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 정말 산속이에요. 진짜 까마득한 산속입니다. 아까 여기 오면서 노루와 고라니를 마주쳤습니다. 다행히 멧돼지는 마주치지 않았는데, 진짜 온통 주위를 둘러봐도 다 산이고 풀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기가 산속이란 걸 증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산속에 왜 웅덩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통발을 던져서 여기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일단 통발 던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개사료입니다. 개사료. 진짜 이 개사료만한 게 없어요. 지금 비가 구슬구슬 내리고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잡을 때 약간 비가 와줘야 경계심이 떨어져서 이 통발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사료를 준비했는데, 요거를 해가지고 여기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볼게요. 짜잔 짜잔. 이 고기를 잡으러 진짜 산으로 왔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진짜 촉촉한 중이에요. 일단 개사료. 여기 개사료가 보이고요. 여기다가 여기 통발 넣는 통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물고기가 의외로 개사료를 진짜 좋아해요. 여기다 넣고 쫙 닫고. 일단 통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와, 진짜 척척산중입니다. 척척산중. 근데 여기 눈 왔어요. 지금 비 오고 있는데 저쪽 끝에 여기 산에 여기에 지금 다 눈입니다. 약간 하얀색인데. 야, 이거 한 다음에 한 4, 5시간 있다가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지금 비가 끝이고 기온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예요. 안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자, 잡았고. 자, 이제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한데? 한번 열어주세요. 야, 이게 뭐야? 엄청나. 야, 꼈다. 엄청나네. 야, 뭐야? 야, 되게 묵직했는데? 봐. 뭐야? 버들치? 미꾸라지. 미꾸라지, 버들치. 미꾸리, 버들치, 다 버들치인가? 야, 대박이다. 미꾸리도 있대요. 네, 봐. 야, 버들치 엄청 많아. 야, 이거 다 버들치예요.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미꾸라지도 있군. 야, 대박이야, 와. 아, 이게 뭐야? 제가 한우콩 꺼내볼게요. 야, 이거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와, 대박이야. 야, 물 쏘러 가. 야, 이 밑에서 위로 한번 보여줄게요. 야, 이거 봐, 이거 이게 다 물고기예요. 뭐야 이거? 개사료에? 야, 대박이야. 와, 이거 봐. 야, 진짜 엄청 많이 들었다. 진짜 와, 그러니까요. 이건 뭐야? 저거 뭐예요? 엄청 큰 게 있는데? 버들치인가 그것도? 와,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왕버들치예요? 어디가? 이거. 야, 이거 뭐야? 버들치 맞아요? 나 물리는 거 아니야? 와, 야, 손바닥만한 버들치. 야, 진짜 크다. 손바닥만한 버들치가 뭐야? 그 앞에도 있어. 야, 대박이야. 와, 진짜? 그 앞에 것도 꺼내봐. 야, 여기 뭐야? 야, 거의 신선인데, 신선? 야, 이게 산 웅덩이에 버들치가 이렇게 많아요. 와, 엄청 커. 알가지네. 와, 알가졌어. 알가지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야. 와, 이거. 야, 이 웅덩이에 버들치가
바글바글 하네, 바글바글. 여러분, 물고기들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엄청 많아. 오. 야, 게사류에 이게 다 들어갔네. 와, 오! 하늘, 야, 대박. 와, 엄청 많다, 엄청나. 다른 거 좀 안 잡히지? 버드치만 들어갔죠. 와, 버드치 엄청 많이 잡혔네. 와, 대박이다. 야.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를 해봤는데요. 이 산 속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 버들치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진짜 기온이 엄청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잡으면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진짜 개사료가 최고가 왔습니다. 진짜 버들치가 엄청 많이 잡혔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진짜 요만한 녀석도 잡혔지만 진짜 이따만한 버들치도 잡혔어요. 그만큼 여기가 오래된 웅덩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들치가 엄청 많네요. 여기 와, 상상도 못했어요. 물고기 한 3마리 잡히면 많이 잡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 웅덩이에 버들치가 와 엄청 많습니다. 진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산 속에 있는 웅덩이에서 한번 족대 낚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